요즘이 바이러스가 예민하잖아요. 코로나 19. 면역력 관련인 거. 그거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이제 코로나 19, 19가 아니라 19라고 얘기하죠. 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면역력이 근육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근육의 양은 또 단백질 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단백질이 원료가 돼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시켜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도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이 환자분이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관찰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이 부위입니다. 제 손을 잡아보실까요? 네. 이 부위가 어제라는 혈자리인데요.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혈. 그런데 여기 보면 도톰한 부위가 있죠. 실제로 환자분들의 이 부위를 만져봤을 때 도톰하고 살집이 있고 근육량이 많으면 아, 이 환자분은 호흡기 면역력이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살집이 없고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근육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한데? 나도 말랑. 너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렸을 때. 힘 좀 줘. 힘 줘. 근데 여기 힘 들어가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도 여기가 푹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도톰한데 아직까지? 빵빵한데. 예인 씨 보세요. 예인 씨는 살짝 구부려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죠. 그래, 틀렸네 저분은. 어떡해. 지금 서른이신데. 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기에도 말랑말랑하고. 큰일 났네. 여기. 저 움푹. 그렇죠, 여기 다르죠. 이 부분이. 어린 나이에 어쩜. 그럼 이걸 보면은 이게 근육량이 없으면은 바이러스 침투 위험성이 높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량, 근육량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부위가 되겠고요. 네. 근육량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러므로써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백질이 우리 근육량 그리고 면역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